이번 에피소드는 Implementing a Supervisor. 슈퍼바이저를 이용을 하는 개념이에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죠. 어플리케이션 있고, 잡 러너가 얘가 다이나믹 슈퍼바이저이고, 얘가 슈퍼바이저이고, 그리고 워크입니다. 이렇게 한번 시스템을 구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부터 조금 살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만약에 다이나믹 슈퍼바이저가 바로 이렇게 잡을 만드는 경우, 이전 에피소드 이렇게 바로 잡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관계, 다이나믹 슈퍼바이저와 잡 간의 관계는 셋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1. 첫 번째는 템포러리 관계요. 템포러리. 스프링이 이렇게 되겠네. 템포러리인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잡이 엑시트한다 할 경우 when job exit 할 경우 ds has no impact. 그러니까 잡이 엑시트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두 번째 경우도 생각해 보죠. 두 번째 경우는 트랜지언트 경우죠. 우리 이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줄였습니다. 두 번째 경우 트랜지언트인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잡이 엑시트한다 경우, 노멀 하는 경우, 이때 경우가 나눠지죠. 첫 번째는 when job exit normally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봤을 때 단으로 끝나거나 아니면은 에러 메시지를 보내고 끝내거나 어쨌거나 둘다 normally입니다. 그럴 경우 얘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not normally, 그러니까 when exiting not normally, not normally라고 하면은 레이즈였죠. 레이즈 하는 경우, 그럴 경우 몇 번을 하죠. 그러니까 리트라이드, 그러니까 시간, 일정한 시간 내에 몇 번을 시도하는지, 세 번이죠, 오죠? 기본적으로 5초입니다. 기본적으로 basically 3 times retry. Retry in 5 seconds. 5초 내에 세 번을 시도해서 세번다 실패하면은 and all fails. Then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Then the supervisor, the DS든 혹은 그냥 supervisor든 뭐든 간에 also exit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해진 시간 동안에 max timeout 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 리트라이 하는 횟수가 세 번을 초과하게 되면은 세번다 실패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얘들 그 부모 패런츠죠? 자업의 부모 패런츠도 엑시트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게 트랜지언트였어요. 그리고 퍼머넌트는 세 번째는 퍼머넌트 방식. 그러니까 잡과 슈퍼바이저가 DS, 다이나믹 슈퍼바이저일 수도 있고, 그냥 슈퍼바이저일 수 저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도 똑같습니다. 어쨌거나 얘가 잡을 만들 때, 워크죠. 워크를 만들 때. 지금 이 경우는 잡이에요. 잡. 워크를 만들 때. 트렌 템프 어 퍼머넌트 퍼머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퍼머넌트 경우 얘는 이 트랜지언트와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노멀, 그러니까 리가들리스 오버, 그렇죠? 리가들리스 오버 노멀 or 레이즈든 노멀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고 요걸 시작하는 이걸 하는 거예요. 베이직 쓰리 타임즈 리트라이. 여기 템포러리와 트랜지언트와 그리고 퍼머넌트.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워크를 만들 때이 워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하는 정책이에요. 이게 리스타트 팔러시라고 했었잖아요. 리스타트 팔러시입니다. 지금 이 경우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건 뭐냐니까, 이 워크가 다운하더라도, 엑시트하더라도, 이 슈퍼바이저는 영향을 받지 않게끔 어떻게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트랜지언트라 하더라도, 트랜지언트의 이 경우, 두 번째 경우죠. 두 번째 경우, abnormally, not normally, 그리고 abnormally입니다. abnormally, exit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슈퍼바이저는 exit 하지 않도록,
그렇게 고승을 하려니까 어떤 방법을 썼느냐니까 약간의 좀 방향을 바꿔줬어요. 처음에 다이나믹 슈퍼바이저가 있고, 그죠? 다음 얘는 슈퍼바이저를 만듭니다. 슈퍼바이저를 만들고 이 슈퍼바이저가 월크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슈퍼바이저와 월크 간의 관계는 트랜시언트로 주는 거예요. 트랜시언트 하고,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이나믹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관계는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any. 이렇게 한번 보죠. any라 그러니까 트랜시언트일 수도 있고 템포러리일 수도 있고 퍼머넌트일 수도 있고 뭐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경우 어떻게 되나? 이 경우. 자, 월크가 만약에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 if 이 경우입니다. 만약에 a work fails three times in the maximum max timeout. timeout.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세 번을 실패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슈퍼바이저가 다운하게 되겠죠. 슈퍼가. 그죠? then the super also exit. also exit. 그죠? 그러면 이 슈퍼가 엑시트 되기면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얘는 다이나믹 슈퍼바이저. 얘는 일단 상관없어요. 왜냐니까 얘와 얘의 관계도 똑같이 일단 any가 아니라 트랜시언트라고 합시다. 트랜시언트라고 합시다. 그럼 어쨌거나 얘는 한번 빠져나간 거잖아요. 한번 일단 다운되고 그럴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는 얘를 그냥 되살리면 되는 겁니다. 되살려서 얘가 이걸 다시 얘를 세 번 이상 하지 않는, 그러니까 맥시멈 시간이 얘는 얘대로 움직이고 얘는 얘네들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떤 얘가 중간에 방음막 역할하게 되는 거죠. 완벽한 방음막은 아닙니다. 완벽한 방음막은 아니에요. 얘가 엑시트하면서 얘도 결국 엑시트하고 그것도 정해진 시간 내에 세 번 이상 엑시트하는 바람에 얘마저도 엑시트할 수는 있어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어쨌거나 1차적인 방음막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월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even if a worker exit due to three times fails. 그죠? 그렇다더라도 다이나믹 슈퍼바이저. 그죠?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는 exit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비 슈퍼바이저는 doesn't exit. 그럼 슈퍼바이저는 어떻게 되죠? 슈퍼바이저 얘는 엑시트하는 거죠. 얘는 엑시트합니다. 얘가 세 번 연속적으로 엑시트하게 되면은 그 부모인 오너인 슈퍼바이저도 엑시트하죠. 근데 슈퍼바이저 얘가 엑시트하는 것과 얘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상관이 있는 경우는 얘가 얘와 얘 사이에 일정한 시간 내에 얘가 3번 이상, 4번 이상, 5번 이상 정해진 횟수를 페일했을 때 얘가 엑시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얘에서 방음막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의 워커가 페일하더라도 나머지 워커들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하도록 일단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he last workers operate normal.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 내용이에요. 저 그 내용을 교재에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을 참고해서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한번 코드를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재밌어요. 자,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주제예요. 그리고 레지스트리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뭐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리미팅 컨커런시 오브 임포트 잡스에서 잡의 순서, 그러니까 차일드의 개수를 제한하는 방식이에요. 차일드. 그러니까 얘는 얘의 차일드이고 얘는 얘의 차일드잖아요. 이 하나의 오너가 만들어낼 수 있는 차일드들의 칠드런의 개수를 제한하는 메커니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게 리미팅 컨커런시 오브 임포트 잡스 이 부분입니다.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Inspecting Supervisors at Runtime인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그죠? 이 경우 그러니까
이 슈퍼바이저가 만든 이 워커들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그 워커들 각각의 PID가 무엇인지 등등을 파악하려고 하는 경우에요. 그리고 아니면 얘가 만든 차일드는 얘잖아요. 그죠? 이 차일드들의 개수 혹은 PID 혹은 ID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리스트 다루고 있는 수제입니다. 그래서 또 그대로 한번 쭉 따라서 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랩핑 앞까지 정리를 쭉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상당히 재밌는 걸 제가 하나 좀 준비를 했어요. 뭐냐니까 요 잡이에요. 잡. 이거 워크잖아요. 우리 워크인데 워크 코드인데 워크 코드를 여기 있는 init handle continue부터 해서 쭉 여기 밑에까지 랜덤 잡까지 여기 있는 코드를 뭔가 좀 길잖아요. 좀 길어서 이걸 좀 짧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전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버전 이렇게 바꿨습니다. 짧죠 일단. 그죠? 이게 첫 번째 퍼스트 뭐 변형이라고 할까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나요?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할까요? 소리 이거 다음에 두 번째 요렇게 한번 해봤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요렇게도 한번 해봤어요. 핸들 컨티뉴 두 번째 세컨드입니다. 세컨드 이거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또 변형 또 해봤습니다. 요렇게 세 번째 요런 형태로 또 바꿔봤어요. 같은 코드인데 요렇게도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위에 있는 handle continue 등등을 하나로 바꿔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코드 이만큼이 위에 있는 원래 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이 handle continue부터 시작해서 handle info, job result까지 쭉 여러 개 펑션들을 하나로 한번 합쳐본 겁니다. 이렇게. 하나로 합쳤는데 그냥 그대로 합쳐놓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미완성으로 만들어뒀어요.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코드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 세 번째 방식에 세 번에 나눠서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바꿔본 겁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이 코드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미완성입니다. 각기 90%씩만 완성을 해뒀어요. 나머지 10%를 완성해서 여기 있는 이 코드 이만큼이죠. 여기 있는 이 코드 이만큼이 위에 있는 이 코드 여기서부터 handle continue 여기죠. 여기까지를 온전히 대신할 수 있도록 몇 줄만 추가하면 됩니다. 한 두 줄, 세 줄만 더 추가하면 돼요.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퀴즈입니다. 이것도 한번 첫 번째 것도 해보고 두 번째 것도 해보고 세 번째 것도 해보고 다 해보신 다음에 정상적으로 동작이 한다는 것 확인하시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삽입했던 요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부분 inspecting supervised at runtime 여기 있는 이 예제들 하나씩 다 실행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챕터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